오늘은 왕비가 오전 근무만 마치고 퇴근해서 같이 점심을 먹습니다. 저희는 항상 밥은 8컵 정도 지어서 냉동 소분해두고 먹습니다. 밥하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렇습니다. 점심 메뉴로 요청받은 김치김밥을 만듭니다. 김치김밥은 그냥 간장, 참기름 또는 들기름 양념에 김치를 올려 싸면 끝입니다. 만드는 과정은 지저분하지만 맛은 좋습니다. 전날 먹고 남은 배추 된장국과 함께 먹습니다. 잘 먹을게. 잡기가 힘들어. 맛있어. 여기인 것 같은데. 이제 먹었으니 밥값을 할 시간입니다. 이 약은 바퀴가 닿으면 죽는 강력한 약이라 밖에만 뿌립니다. 다 해, 싹 다. 여기 괜찮아 근데? 어. 그 테두리 다 해요. 이 화분 뒤에도, 까만 화분 뒤에도, 여기 의자 뒤에. 그 벽에 하는 거 어때? 자기 저기 창문 밑에 있잖아. 저 하얀 부분 밑에 테두리 거기 하면 어때? 여기? 어. 네, 벽에는. 벽에 하는 거 어때? 거기 설명서 봐봐. 써 있어. 샘스 클럽에 왔습니다.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샘스나 코스트코 중 한 군데는 꼭 옵니다. 과일 많아? 저두랑 메론 한 통 있어요. 오늘 그거 먹으면서 낯설 볼 거예요. 제 계획 어떤가요? 리액션이 별론데요? 더 크게 좋아하세요. 계란. 계란 두 알 남았어요. 세상 신기해요, 미국에 있다는 게. 없어요. 아, 렌치나가 맛있더라, 지금. 레드 거 하나 사자. 안 돼. 있잖아, 집에. 먹던 거 있잖아. 없어. 다른. 밖에 나오고. 다 먹거든. 컵? 찢어지겠다. 여기 쉽게 꺼낼 수 있는 게 있는데 왜 그걸 갖고 그래? 아, 여기 있지. 어, 바로 가자. 이런 거 꺼냈으면 바로 넣으세요. 저기 곧 넣으려고 했어. 미안하다. 미안한 거라 하는 거면 됐어. 금요일 오후만 되면 왜 이렇게 몸이 근질근질한지 모르겠습니다. 심지어 여기서 저는 백수인데도 주말만 다가오면 기분이 좋습니다. 아직도 몸에 한국 기억이 좀 남아있나 봅니다. 붉은 파티를 준비합니다. 사실 그냥 돼지 파티입니다. 장본 재료들로 맛있는 저녁을 해먹는 게 행복합니다. 먹으면서 빼먹어요. 껍질에서 먹고 또 한 번 먹어요. 껍질 좋아? 오늘 메뉴는 감바스 알 아히오랑 비빔만두입니다. 다리 빼기 귀찮잖아. 먹으면 하나씩 빼는데 뭐. 왜냐면 이게 지금 잘 떨어지고. 와, 이거 손질 되게 잘 돼있다, 근데. 이거 봐봐. 이렇게 돼있어. 아예 다 빠른 게 있어가지고 껍질이 쑥해서 이렇게 쭉. 약간 시키는 대로 해줘. 얘를. 채우는 엄청 금방 입어, 자기 늦게 넣어. 술 좀 갖다 줘, 만두. 어떤 만두? 맛없는 거 일단 처리해버리고 비비고도 할까? 남겨자? 맛없는 거. 그거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. 이게 맛없는 건가? 비빔옷
그 냄새가 너무 좋다. 뭐? 새우. 나는 이제 미쳤어? 사실 나야. 근데 사실 새우가 다요. 자두가 진짜 맛있는 자두야. 여기 내가 처음에 떠봤는데 또 이제 잘 구워. 이거 봐, 쓰레기 다 구웠다. 화이트 와인까지 곁들여서 제대로 먹어봅니다. 돼지 파티. 너무 맛있네. 벌써 올렸어? 올릴거야. 아, 근데 우리의 시간에 지금 뭐 하는 거야? 어떻게 올렸어? 도시 모드입니다. 네 가지 다 있지. 거기 나 고양이 이제 죽을 위기 있는데 지방도 많아지고 어디서 성장 안 돼도 편안한 거야. 니네 솔직히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서 갑자기 연설 좀 딱 한 거 상대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나와. 좀 깔라요. 늦음하게 일어나서 점심 먹고 나왔습니다. 처음 와보는 카페인데 아침 먹는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. 먹어도 돼? 응. 맛있다. 진짜 맛있냐. 나 또 먹어야 되는데. 색깔 받아와. 그냥 또. 과해. 흐르는 거니까 아 넣어줄게. 아 됐어 안 먹어. 막아. 저기 시골 투어 어때요? 좋아요. 사실 저희 동네는 갈만한 재밌는 곳이 많지는 않아서 항상 어디 갈까 검색해보는 게 일입니다. 전기줄 못생겼다. 이게 진짜 미국 시골이다. 다 이렇게 생겼네. 클린턴이라는 근처 시골 마을에서 골동품 가게들을 구경하다가 노리스댐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. 오, 멋있다. 화면에 안 담기는데 댐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. 미국은 정말 모든 게 다 큰 것 같습니다. 특히 이런 엄청난 크기의 구조물과 쭉 뻗은 길, 기가 막히게 편리한 시설물 설계 등을 볼 때는 뭔가 위험이 느껴집니다. 엄청나. 아기자기하게 예쁜 건 부족하지만 모든 게 시원시원합니다. 이 다리. 진짜 이게 안 담긴다. 엄청나게 큰데. 그치. 산과 강이 많은 동네라 어딜 가도 자연입니다. 운동하고 좋네. 걸어야 돼 우리는. 똥 위에 있는 뭘 먹는 거겠지. 주변 산책하다 배가 출출해서 브루어리를 찾았습니다. 이런 분위기에 식당이나 바가 특히 많은데 사람 사는 따뜻한 느낌이라 좋아합니다. 다행이다. 아 돼지 껍데기 시키다 정말 안 좋아하는데. 일단 받아갔다. 또 안 사고 못 빼기죠. 아. 고구마가 먹고 싶어서 크로거에서 미국 고구마를 사봤습니다. 찐 주황색의 물컹하니 꿀밤 고구마 좋아하는 제 입맛에는 영 아니었습니다.